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날짜의 전치사 데이랑 같이 가요. 자, 나의 첫 번째 날 in emergency center 응급 뭐 구조센터 정도 되겠죠. 센터에서 나는 about to는 막 하려고 하다. 자, 막 막 뭔가 하라고 했어. To drink. About to 뒤 동사 원형 썼어요. 막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 자, 웬 그때 자, 첫 번째 전화가 왔어. 나는 quickly 부사가 pick up 들어올렸어요. 자, the line 911 입니다 라고. 우리나라 1199, 외국은 911이죠. 자, 내 목소리는 단수죠. 셀 수 없으니까 was trembling 하는 중이었어요. ing 떨리다 떨리다 떨리는 중이었고, 그리고 나의 심장은 was racing 경주하는 중이었다 하면 뭐요? 빨리 뛰다. 자, 그 여자는 cried 외쳤어. 내 남편이 is not breathing 숨쉬다 숨을 쉬고 있지 않아요. 자는 instead 가르쳐주다 가르쳐줬어. 그녀에게 전화한 여자에게. 자, to begin 목적어죠.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줬어. CPR 인공호흡이죠. 자, 나는 was trying 시도하는 중이었다. to be 되는 것을 시도했어요. 자, as steady에서 steady 하면에서는 지속적 지속적이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니까 안정적이라고 할게요. 안정적으로 되려고 형용사. 자, as 사이에 형용사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한,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 그러나 나는 shaking 하고 있었어요. 뭐 이거 아시죠? 떨고 있는 중이었다. 그 상황은 absolutely하게 critical했어요. critical에서는 위급하다. 자, while she was performing, while 뒤에 주어 동사 뒤에 ing 썼죠. 보통 while ing 잘 쓰죠. 그래서 performing 수행. 자, 전화 건 여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CPR이라 그런 말은 여기서는 인공호흡을. 나는 immediately 하게 또 부사 썼어요. 즉시 notify는 알려주다. 즉시 알려줬어. notify를. 자, 다 nearby는 근처 병원에. 자, after a few tense moment에서 급박한 몇 분간의 급박한 상황 후에 그녀는 came back 돌아왔는데 on the line이요. 그래서 on the line 하면 전화로 돌아왔고, 그리고 shout이요 소리 질렀어. Where's the ambulance? Ambulance가 어디 있어? 나는 replied 응답했어. 자, it's가 말하는 건 ambulance겠죠. Ambulance는 단수. It's getting. Getting there는 is reach의 뜻이죠. 도달할 것이다 거기에. 자, as quickly에서 이번엔 또 ad 부사 썼어요. adverb. 자,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getting 하는 중이다. 자, 이 캔이 말하는 것은 또 앰뷸런스죠. 오, 이 앰뷸런스. 퓨. 앰뷸런스가 할 수 있는 한. 자, 그래서 밑에 조금만 보시면. 자, 상황은 이렇게 뭐, 119 통신원이 하고 있는 빡치는 상황이 첫날부터. 우리 소재는 알파고씨 여기 도와주겠습니다. 알파고. 근무 첫날 응급 전화를 대응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